알아봤죠. 아빠 하고 싶었던 얘기. 아유, 말도 못하는 걸 같다. 아유. 살살 탔어요. 아! 야. 야.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. 주장미 건들지 말라고. 아! 아파요. 아파? 야, 네 몸뚱아리만 아파? 내 친구 공기태는 도망간 약혼녀 쫓아오느라고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차들어왔겠어. 이 아씨가. 아, 사장님 알지도 못함. 사장님 알지도 못하면서 놀러와. 진짜. 형. 사장님이 대기 좀 해줘요 좀. 뭐? 와, 진짜 이러시게요? 오늘 좀 당해도 돼. 오! 내가 완전 야 딱이다 야. 왜 왔어? 아니 그럼 안 와? 결혼할 여자가 다른 남자랑 달아나는데. 내가 저 드레스 입고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? 아무리 가짜 결혼이라도 그래. 어? 결혼 준비하는 애는 너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저 어머니들 앞에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네가 아냐고. 아니까 여기까지 쫓아왔잖아. 뭐? 미안해.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같이 못 있어줘서. 너희 어머니 마음 상하셨을까 봐 그것도 걱정이고. 우리 엄마? 나랑 기태 사이 다 아셨거든요. 결혼 다시 생각해보시겠대요. 의도한 건 아닌데 나 때문에 두 사람 위장결혼이 좀 위태로워졌어요. 오죽하면 기태가 여기까지 달려왔겠어요. 그럼 그렇지. 네가 나한테 미안해. 어? 네 비혼을 위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까봐 그게 걱정돼서 온 거지. 아니야 그런 거. 멀리까지 와서 그런 재미없는 얘기는 그만하지. 태닝이나 할까 하는데 주장미 씨도 같이 갈래요? 필요한 건 내가 사왔어요. 됐어요. 난 갈 테니까 두 분이서 몸을 굽든지 튀기든지. 가자. 가긴 어디? 타고 갈 차는 있어? 버스 타고 갈 거야. 그럼 뭐 돈은 있고? 아이씨, 이거 참. 이왕 바다까지 왔는데 좀 놀다 가요. 어? 아니요, 난. 아니, 가요. 가. 야, 에이, 어? 에이.